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이 그 아들을 그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구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구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 주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저희들, 우리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이스마엘처럼 우리네 인생이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노년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 침실에 잡아넣어서 동침을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에 출생하지요. 이스마엘에 출생한 것 자체가 인류의 비극입니다. 주인과 여주인과 여주인의 종이 한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비극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그 많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이삭의 후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중동 지역에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불행의 단초를 이미 아담 하와 때, 아브라함 사라 부부 때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섯 사람이나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자손 아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역대상 8장의 9장에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의 어른인 스바냐의 부친 이스마엘이 역대하 19장에 언급됩니다. 요아스 왕 때의 백부장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이 역대하 23장에 등장합니다. 그달리아를 살해를 선동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열왕기하 25장에 등장해요. 이방인의 아내를 내보낸 제사장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이 에스라 10장 22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악역을 감당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의심 많은 도마 역할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야 하는 가룟유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최후가 결국은 사울왕의 최후가 왕이지만은 전쟁터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법궤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적에게 자기의 몸을 맡길 수 없다 해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 시종되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에 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칼로 자기 배에다 대고 자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자결하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신약에서 자결하는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들은 아주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자살로 마감했다 그 말이에요. 또 사울 왕으로 시작되었던 그 준수했던 사울 왕이 결국은 왕의 직분을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수행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얻어맞고 전쟁터에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겠구나. 이스마엘이라고 짓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으면 승리자라는 이름이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름대로 다 됩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지었더니 반석이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의 이름이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꿔놨더니 정말로 승리자가 되었어요. 자기 열두 아들, 못나 터진 열두 아들들이 다 하늘나라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고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수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보게 되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 출석부를 통해서 이름을 보게 되고, 그 제가 특기가 있다면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노력하면은 된다고 그래요. 어떤 맹인 여자 교수가 아침에 드라마에 잠깐 나오는데, 맹인 드라마의 교수가 그 맹인의 안내견을 끌고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 근데 학생들이 너무나 반응이 좋고 뜨겁게 선생한테 환호를 해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그 맹인 교수에게 안내견이 있는 것처럼 이걸 그렇게 비유해서 어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곁에는 진짜 안내견이 아니라 진짜 안내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오늘 몸이 지금 많이 불편한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님이 인도가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목소리를 가능하면 다운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신학교 학생들 이름을 내가 많이 지어줬어요. 본인들이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자기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부탁을 해서 그 이름 짓는 법에 의해서 숫자로도 좋고 수리상으로도 좋고 뜻상으로도 좋고 의미상으로도 좋고 또 부르기 좋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이지만은 꼭 필요한, 그 성경에도 신학생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니까 어떤 총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총회장님께서 신학생들 이름을 다 지어줍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반문을 하더라고요. 뭐 성경은 이름을 안 지어줍니까? 하고 내가 반문을 했어요. 오히려 성경은 대부분 다 훌륭한 성경 인물은 다 지금 성경 인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좋은 이름으로 지어줘야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모친 하갈과 함께 내쫓기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갈이라고는 애굽의 여인, 그가 사라의 여주인을 만나서 몸종이 되었으면은 사라가 가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절대로 내쫓길 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고만장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여주인의 품에 남자 주인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애를 낳고 기고만장해. 너는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큰이야? 하면서 기고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녀석이 이삭을 또 그렇게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자가 이삭 그리고 사라 모자를 하갈 이스마엘 모자가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도 내쫓으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쫓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그램 속에 쫓겨나야만이 거기에서 광야에 가서 활 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쫓겨나는 기사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쫓긴 이스마엘. 그 인물 시리즈로 8탄이 될 겁니다. 아, 그 이스마엘이 누구냐? 히브리어로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고 끝나면 안 되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이복형이에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사냥꾼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열두 아들을 생산하여 이슬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137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 여인에게 여인과 결혼을 어머니가 시켜주어서 결국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끼리 결혼시키고 또 그 믿는 자는 믿는 자들끼리 결혼시키고 그랬으면 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 딸아이가 대표적으로 그 한 예화 중에 하나예요. 장인장모가 아니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여인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엄마 아빠를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내쫓은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대가 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가정에 시집을 가서 결국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그 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참 그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지금까지 그 많은 후손들이 있는데도 선물 하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건강에 좋으라고 제가 꿀을 구해서 아이에게 꿀을 갖다 선물을 제일 어른 시아버지한테 꿀을 선물해 드려라. 그렇게 해서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또 다른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 직후에 그랬는데 그 꿀을 보고 그렇게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끝나니까, 야, 다음 일요일 날, 주일날도 아니지요. 다음 일요일 날, 이 마당에 전부 다 집합! 차가지고 다 집합한 거예요. 봉고차 갖고 집합하고, 승용차 갖고 집합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괴산 지역인데, 그 괴산 지역에 갑자기 교회에 한 30명 가까이가 몰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촌에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교회에 30명 가까이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가정에 결혼해서 결국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시키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생애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육체를 따라 출생한 사건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 남자 주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소에 흠모해 왔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여주인 새끼 못 낳는 여주인 아무리 예뻐도 사라보다는 또 그 애굽 여인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둘이 육정에 의해서 육체를 따라서 출생한 사건이다. 이스마엘은 사라 부부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 여종 하갈을 통해 현대판 시바지 역할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현대판 시바지예요 완전히. 그리고 애를 낳을 때는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낳게 한 거예요. 자기 사라 무릎에 앉혀놓고 자기가 낳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시바지로서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낳아서 이스마엘은 13세 할례를 받았고 또 아비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왜? 그때까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당하는 사건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는데 개역판 성경에는 희롱하는지라 그랬어요. 실용한다는 말이 더 적합한 거예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용하는 거예요. 실용하는 거. 놀려먹기도 하고 내롱내롱하고 어린 동생한테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하는 어린 동생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삭을 이스마엘이 실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 모자가 사라의 미움으로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은 베엘세바 광야에서 결국은 목말라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아이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하갈아 하갈아 하면서 무슨 일이냐 하면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하갈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쫓긴 거고요. 근데 안 내쫓기려면은 이미 그 전에 영안이 열렸더라면은 절대로 내쫓기지 않고 어떤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강구해 주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눈을 열어서 결국 물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갈을 이스마엘을 물을 먹여서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죽부대에다가 물을 넣어서 다시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유랑자 삶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냥꾼으로 장성합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유랑 생활 중에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1절에서 본문 19절까지 봤는데 21절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두 방백을 낳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마엘은요, 네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독립심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또 축복 언약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눈 안 익고 더러울 정도로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축복 언약의 수혜자다. 이스마엘은 축복 언약의 수혜자다. 세상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였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삭과 함께 부친상을 함께 치르는 것을 보게 되죠. 21장 19절에서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였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달랬어요. 자식의 도리를 다한 자로서 아비의 장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마엘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동생을 실용한 죄가 있어요. 단점이에요. 그리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애미도 분수를 모르고 아들도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무전자정이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분수를 지켜라. 이스마엘은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을 희롱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범죄는요,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설사 그 위치를 알지라도 그 안에 머물려 하지 않고 앉는 데서 범죄가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수를 지켜라, 자기 위치를 지켜라, 자기 일에 성실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이 되는 덕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명령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황량한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 하셨어요. 이스마엘 추방은 바로 큰 민족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그 무슨 꼬부라진 소리를, 그 방언 기도를 왜 합니까? 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주시면은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내 것은 방언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내 것은 진짜고 네 것은 가짜고 네 것은 가짜고 내 방언은 성령 방언이고 네 방언은 귀신 방언이고 헛소리를 많이 짓거리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답변해 주는 이야기가 한마디 있어요. 해줄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 것이 가짜고 내 것이 진짜라고 하더라. 네 것이 귀신 방언이고 내 것이 성령 방언이라고 하더라. 웃기지 마라. 함부로 남을 귀신 방언 받았다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되는 말씀이지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하라 하는 이야기를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로 쫓겨난 후에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는 장차 유랑민의 족장으로서 적응하도록 훈련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역경, 고난, 시험은 하나님 축복의 전주국입니다. 천년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경전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성도는 자기 분수를 지켜라. 하나님 목표를 향해 명령에 복종하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천년 고생은 사서도 하라.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본문의 교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